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전을 사랑하시는 모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영상은 사용제 100원짜리를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이제 사용제 동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요즘 근간에 70년대 그 동전 사용제 가격이 얼마나 좀 올랐나 해서 가격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사용제 가격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영상에 담아 올려 봅니다. 우선 70년대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용제가 이것이 이제 6만원이 낙습니다. 6만원. 미사용은 이제 나와 있지는 않고 가격만 40만원이 낙는다고 이제 가격만 나와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사용제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그 70년도 이 첫 발행이 되는데 미사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만 40만원 나와 있고 요것이 이제 6만원에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구독자분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취미생활로 시작한 지가 6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제가 처음에 이제 구입할 적에는 3,000원 주고 사왔습니다. 요거 3,000원 주고 샀는데 지금의 가격은 이제 6만원이 낙습니다. 그러면 뭐 100배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네. 100배. 아니 100배가 아니지. 100배 6만원이 어떻게 된 거냐. 100배면 만원이고 6만원이 600배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이 오른 원인을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그 처음 시작할 적에는 그 대한민국의 그 수집인구가 화폐 수집인구가 15에서 뭐 20만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이 화폐 수집인구가 고비상은 늘은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은 이 돈이 되는 것은 이제 그 소비가 돼 이제 돈값이 오르는데 그렇지 않고야 이 돈이 이렇게 오를 리가 없습니다. 지폐도 무한장 올랐고 동전도 무한장 여기 이제 3,000원 주고 제가 구입을 한 것이 6만원이 됐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많이 올랐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너도 나도 해서 아마 이 화폐 수집가들 인구가 4,50만원이 아마 4,50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이 돈과 이 지폐가 오르는 걸 보면은 분명히 소비가 되니까 이렇게 오르는데 그래서 인구가 아마 수집 한국 이제 화폐 그 수집 인구가 이제 늘어 그렇게 그만큼 이제 늘었다는 것을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그렇지 않고야 이게 돈값이 이렇게 오를 리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70 요것은 참 150만 개가 이제 발행이 됐습니다. 150만 개. 왜 또 이렇게 요 얼마 전에 요 100원짜리 사용제 가격에 대해서 이제 올려드렸는데 이 영상을 하다 보면 정신이 이게 까빡까빡합니다. 100원에 나오는 동전의 인물은 우리나라 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인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갖다가 이 세종대왕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 앞에 아주 많은 그 신뢰를 해서 올렸던 영상 이제 삭제해 버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정정을 해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에 나오는 인물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갖다가 세종대왕으로 표현을 해서 올렸으니 많은 신뢰를 했습니다.
71년도에는 1300만 개 발행이 됐습니다. 71년도. 요 금미품을 말씀드립니다. 금미품. 요것은 5,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5,000원. 71년도 100원짜리 사용자에 5,000원에 나와 있네요. 금미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사용, 준미사용, 금미품, 미품, 보품, 병품 그런데 요것은 이제 중간간대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금미품. 요 72년도는 7,270원이 나왔습니다. 7,210원, 7,270원, 8,250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가격이 서울 옥션 취미 화폐사라는 데서 내놓은 금액이 그렇습니다. 8,250원, 7,270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태는 이제 금미품이 그렇게 나왔다고 이제 말씀드리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3년도가 됐습니다. 73년도. 73년도에 8천만 개 발행이 됐습니다. 8천만 개. 일단 사용제는 금미품 4,370원이 나와 있습니다. 4,370원. 4,370원에 나와 있는 73년도가 되겠습니다. 미사용은 65,000원에 나와 있네요. 65,000원에. 74년도는 또뚝 떨어졌어요. 가격이 1,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1,000원에. 서울 이제 화폐상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각자가 그 내놓은 가격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 이제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가격을 매기는 것은 무슨 법정적으로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화폐나 지폐나 그 수량에 따라서 시기성에 따라서 이제 화폐상들이 자기마다의 그 감정 평가를 해서 이제 내놓는 금이다 보니까 똑같을 수는 없고. 서로가 다 금액이 조금씩은 차이 난대요. 75년도가 되겠습니다. 75년도 어떤 이제 1,000원이 나오는데 미사용은 65,000 나왔습니다. 이제 동전값이 이제 시기성은 뭐더 말할 것 없이 이제 많이 아까도 이제 70년도 100원짜리니까 이제 시기 이제 작다 보니까 시기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6만 원에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그렇습니다. 모든 물건이 만물이 작으면 금액이 올라가고 많으면 금액이 떨어지는 건뭐 중한 이치인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옵니다. 그다음에 77년도가 되겠습니다. 77년도. 요것은 이제 수량이 3천만 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3천만 개. 여러분이나 저나요 77년도 100원짜리는 많이 선호하는 그러한 동전이 되겠습니다. 77년도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3천만 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3천만 개. 미사용이 18만 5천 원이 낮습니다. 18만 5천 원. 사용제는 이제 3만 5천 원이 낮습니다. 요걸 보고 계시는 것이 이제 3만 5천 원이 낮습니다. 사용제가. 미사용 18만 5천씩이나 낮습니다. 3천만 개 발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6년도 무년도가 되니까 78년도가 되겠습니다. 78년도는 800원이 낮네요. 78년도. 800원이 낮습니다. 800원. 5천만 개 발행이 됐는데 뭐 발행 숫자는 많지 않은데 800원이 낮습니다. 사용자가 78년도 5천만 개 800원이 낮습니다. 79년은 200원이 낙습니다. 200원. 1억 3천만 개 발행이 됐습니다. 79년도. 요것은 하여튼 자원 좋고 나쁘고 간에 79년도는 아주 흔해서 200원이 낙습니다. 사용대가. 80년도 역시 800원이 낙습니다. 6천만 개 발행이 됐는데 사용자가 이제 800원이 낙습니다. 800.
81년도는 처음 시작할 때좀 비싸서 좀 떨어지면 살까 하다가 이제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까 구입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81년도는 서울 헬로 마켓이라는 데서 사용제 15만에 나와 있네요. 15만에. 미사용제 30만원 간다고 합니다. 81년도 사용제 15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81년도는 없고 82년도 500원이 낙습니다. 500원이. 82년도가 되겠습니다. 82년도는 7천만 개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제 온콤으로 줘서 한 온콤 이상 됩니다. 82년도 동전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82년도는 이제 7천만 개 발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3년도로 가면은 83년도 미사용이 8,500원. 여기 미사용이 있습니다. 요거. 83년도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8,500원이 남습니다. 8,500원. 83년 미사용인데 8,500원. 1억 3천만 개 발행이 됐습니다. 1억 3천만 개. 그 다음에 이제 84년으로 가면은 사용제가 이제 4,500원 났습니다. 4,500원. 4천만 개 발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4,500원이 났습니다. 이제 끝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85년도가 되겠습니다. 85년도. 1,600만 개가 이제 발행이 됐는데, 요건 얼마 안 났어요? 2,000원 났습니다. 2,000원. 85년도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것은 사용자가 이제 2,000원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영상에 이제 올려드리는 것은 이제 소매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서울 화폐상들이 내놓은 가격을 요즘은 얼마나 좀 올랐나, 어떻게 변동이 있나 해서 이제 가격을 훑어보니까 지금 영상에 올려드린 바 그렇게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요것을 제가 한 6년 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3,000원 줄 적에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한 11개고 만 20개고 제가 이제 확보를 해다 놨으면은 웬만하면 이제 돈을 벌겠지. 근데 그때는 뭐, 요 3,000원을 줬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해마다 첫해 발행이 이제 70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년이 그걸 마치다 보니까 이제 요 뭐, 제가 무슨 그렇다고 요걸 처음 시작할 적에 덕을 바래고 시작한 건 아니고 이제 취미가 있다 보니까 취미로 시작을 했으니까 돈하고는 관계없지요. 그래서 70년 첫 발행서부터 그건 이제 빼먹지 않고 연년이 이제 모다 보니까 요 하나를 이제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6만 원이니 6만 원 주고 이거 사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그렇게 몇 년이 안 됐는데 아까 초지하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돈값이 올랐나 했더니 화폐 수집 인구가 제 생각이지만 고비상은 늘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소비가 돼야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고야 이게 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갑니까? 조선은행의 발행권 1원, 뭐 5원, 10원 뭐 이런 것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돈이. 그리고 구한국 해서 그 지폐도 아주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6, 7천에 사던 지폐가 2만 5천이 넘어 3만 원을 주에 사니 그렇게 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 우리 구독자분께 이제 100원짜리를 사용제를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허황된 말씀이 아니고 틀림없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제가 서울도 뭐
풍산화동 양행이라고 큰 돈해산대 이제 거기. 저는 뭐 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금액도 조그만 거 요런 걸 이제 구하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회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화보가 월마다 이제 풍산화동에서 저한테 보내줍니다. 그리고 수지뱅크 코리아라고 제가 거래하는 그김 사장님은 서울중앙우체국 바로 앞에고 2층에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면 회현역 지하에 내려가면 아주 거기는 뭐 남발 붙여가지고 그 화폐상들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팔아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집을 이제 지금 해왔으니까 이제 팔아보진 못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70년도를 대량 제가 갖고 있다 하면은 요걸 이제 팔아보겠다 하면은 50은 꺾고 들어가면 아마 되지 않나. 6만 원이면 3만 원. 나와 있는 가격은 이 6만이 나와 있는데 제가 요걸 판다고 하면 3만 원은 받지 않을까. 그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 화폐상들도 엄연한 그 사업체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먹어야죠. 이 사람들은 득을 취하다 보면 제가 갖다 이제 넘긴다고 하면은 50%는 받지 않나. 6만 원에 나와 있는 거 팔면 3만 원 받지 않나. 이것도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늘 제가 이제 그 동전을 올려드리고 여러 가지 올려드리는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100원짜리가 70년서 시작해서 80년대까지 동전 사용자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기. 그래서 역시 수량이 많은 곳은 사용제 가격도 작고 70년도는 6만 원에 비해 75년, 74년도는 1,000원입니다. 1,000원 사용제 가격이. 70년도 150만 개 발행은 6만 원인데 비해 74년, 75년도는 1,000원뿐이 안 났고 77년도 100원짜리 아까 보여드렸지만 3천만 개 발행에 3,500원이 났습니다. 3,500원. 3,500원이 낮습니다. 7년도 올리겠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 77년도가 되겠습니다. 77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0을 꺾고 50을 받는다고 해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3,500원 이 사람들이 판다면 주들이 갖다 매도 이제 판다 오면은 요 동전 하나에 그 1,500원을 받잖아. 이러한 생각을 이제 말씀드려본 겁니다. 제가 자관 팔아보진 않고 제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린 거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얼마 금액에 나온 것은 요것은 이제 3,500원 우리네가 가서 살려면 3,500원 주셔야 100원짜리 77년도 하나 사신다는 그런 말씀을 소매가격을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아까도 또 말씀드렸지만 수집 인구가 15만에서 20만을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만큼 이 동전과 이 화폐가 소비가 되다 보니까 이게 동전이고 이제 그 돈값이 올라가는데 제 생각 나름대로 생각이지만은 한국의 그 화폐 수집 인구가 아마 4, 50만 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또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100원짜리에 나오는 인물은 임진왜란의 우리나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그 존영인데 세종대왕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이렇게 세종대왕이라고 말씀을 드린 데에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이 영상을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이제 실수를 합니다. 이게 깜빡깜빡 정신이 그래서
그 하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볼게요. 충무공 이순신을 갖다 세종대왕으로 말씀드린 것은 잘못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도 영상을 접어볼게요. 네, 하시는 일잘 되시고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